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언제까지 출석하세요? 라고 통보를 하면 처음이신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라고 대부분 물어보는데 그러면 뭐 명예훼손입니다. 혹은 성추행입니다.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라는 답들이 돌아오죠.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분들은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소나 고발 내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당황하면 진술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출석하지 마시고 꼭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소 고발장 열람 복사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유 혹은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죠. 때문에 이 고소장을 먼저 열람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2017년 5월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에 통과시켰는데요.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보면 피의자, 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 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 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 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 방법 및 첨부된 제출 서류 등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고발 진정서에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혐의 사실, 즉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주장 등은 공개하되 개인정보, 참고인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고소고발 되었는지는 알 수 있어서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용어 정리를 하겠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이 되면 피의자가 되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규정은 피의자 방어권을 확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 복사를 어떻게 하는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쉽고 편리하겠죠?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에 공개 청구, 청구 신청, 기관 찾기 순으로 가시면 되고요. 기관 찾기에서 기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경찰서면 남양주 경찰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청 정보를 통해 고소장 혹은 고발장 진정서 열람 복사라고 쓰신 후에 청구 내용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구 내용에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합니다. 사건 담당 부서는 어디어디이고 담당 수사관은 누구입니다. 라고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통보하는 수사관이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작성 후에 청구인 정보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개 방법 및 수령 방법은 이메일로 하시면 직접 가실 필요가 없겠죠. 경찰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2주 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조사부터 받으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